도르비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태희입니다. 자 여러분들 날씨가 덥다 너무 덥다 죽겠다 더워 죽겠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더워질 텐데 조리비책에서는 시원하고 간단한 요리를 인사를 드렸었는데 오늘은 약간 좀 클래식하게 이열치열 더울 땐 더 덥게 추울 땐 더 춥게 그래서 준비한 요리 닭곰탕 빠바바바바 닭곰탕과 먹으면 더욱더 맛있는 오이 소박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수 낼 때는 여러분들 끓이기 직전부터 이렇게 원래 넣어야 돼요. 네, 이렇게 넣고 푸짐하게 자 이렇게 넣고 자 이 닭은 이 닭껍질 있죠 여러분들 이 닭껍질 이런 것들만 살짝 좀 제거를 좀 할게요. 멕시코 라따라따라따 섹시 보니타 세뇨리타 마마시타 델 문도 이거 껍데기 여러분들 이거 튀겨 드셔도 괜찮아요. 근데 난 안 먹거든. 제일 맛있는 게 사실 닭껍질이에요. 이거 넣고요. 근데 사실 이런 보양식으로 들어가는 거는 시간이 한 20분 정도에 30분 정도 끓여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거 많이 끓이면 많이 끓일수록 맛있다. 왜냐면 여기 닭에서 여기 뭐 뼈에서 껍질에서 살에서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이 잘 우러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끓여주는 게 좋습니다. 끓여질 동안 저희는 계속해서 오이 소박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 소박이는 뭐 3등분에서 4등분 정도 네. 이 정도 좋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여기 있잖아요. 여기 오이 소박이가 십자가 모양으로 입을 벌려서 우리가 양념해가지고 쏙 넣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3분의 한 2 정도까지만 칼이 좀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절여지면 나긋나긋해집니다. 자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4등분을 낸 다음에 절여줍니다. 자 굵은 소금으로 바락바락바락 지금은 굉장히 좀 퍽퍽해 보이고 되는 건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잖아요. 오이에서 수분이 쭉 빠져나옵니다. 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이렇게 한 다음에 뜨거운 물을 여기다 한번 부어줍니다. 뜨거운 물을 이렇게 되면 또 소금들이 더 빨리 녹으면서 이 오이에 또 침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잠깐 놔두죠. 놔두고 이제 양념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양념장에는 부추, 양파, 당근만 있으면 되고요. 지금 시간은 해외 팬분들이 보기 참 좋은 시간인가 봐요. 뭔가 말하고 싶은데 없다. 아 여러분들 그렇게 바빠요 지금? 자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거를 잘라요. 자 그리고 이거는 3등분 정도가 좋겠네요. 이렇게 해서 가볍게 채를 쳐주시면 됩니다. 네, 이 정도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시고 자, 이 양파도 채를 쳐줘요. 아니 그리고 내 생일인데 풍이 선분은 또 왜 이렇게 많아? 약간 부럽네. 이렇게 양파도 채를 쳐줍니다. 보양식들이 요리하는 데 있어서 깔끔해요. 뭐 없어요. 오늘 진짜 깨끗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그러면은 양념을 한번 여기다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다시마들도 좀 준비해 보고 멸치액젓 준비해 주시고 매실액기스 준비해 주시고 고춧가루, 요소금으로 해서 자, 비율을 좀 알려드릴게요. 먼저 다진 마늘 한 큰술 액젓 하나, 둘 그리고 매실액기스도 요건 일단 하나 정도 넣어보고 이따 좀 부족하면 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춧가루 오야 난리 났네 3개 정도 소금 반 큰술 요 정도 넣고 요렇게 아까 해놨던 부추 당근 그 다음에 양파 이렇게 해서 오 이거 맛있겠다. 냄새가 괜찮네.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뭐 양파에서 또 수분이 많이 나와서 근데 이거 괜찮은데? 이거 이 상태로만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삼겹살이랑 먹으면 엄청 맛있겠다. 너무 맛있는데요? 너무 좋은데?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이 오이를 찬물로 한번 헹궈줍니다. 됐어. 버무려줍니다. 버무려줘요. 양념이 겉표면에 잘 묻게 한 다음에 부추 양념들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줍니다. 맞아요? 너무 많이 들어갔죠? 부추 숨을 좀 이게 살짝 놔둘까요? 네 조금 이따 넣을게요. 잘 되고 있어. 자 여러분들 사실 이게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오랜 시간을 좀 투자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넣으면 된대요. 치킨스탁 삼계탕집에서 많이 쓴대요. 진짜로 실제로도 진짜 많이 쓴대요. 근데 이게 진짜 들어가잖아요.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좀 더 넣어볼까? 네 양이 많으니까 여러분 끝났어요. 이거 한 번만 더 탁탁 끓이고 자 이제 그 오이 소박이에다가 부추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파초 같다고요? 야, 근데 니들은 진짜 너무한다. 8월달 정도에 멤버들 한번 불러야 되겠다. 아, 예성이를 불러야 되나? 예성이 한 번도 안 왔잖아요. 근데 문제는 먹는 건데 예성이 서있다 그냥 갈 것 같아서 안 먹어. 형이 다이어트 중이야. 그럼 먹으면 안 되는데? 이러고 갈 것 같아서 그게 약간 좀 걱정이거든요. 역시 려옥이 괜찮다. 려옥이가 수박 보내줬었거든요. 근데 려옥이 수박이 엄청 맛있어. 올해 들어서 먹은 수박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진짜 화초 같아. 선인장 느낌 나네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이 소박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런 거 보시면 이거 보세요. 원래는 이 단백질 같은 것들을 이렇게 끓이게 되잖아요. 그럼 이 위쪽에 하얀 막처럼 그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건 안 올라와. 왜 그러냐면 아까 그 껍질들을 다 이렇게 제거를 했기 때문에 보시면 거의 안 올라와요. 여기서 여러분들 그 당만 살짝 먼저 건져냅니다. 근데 이거 진짜 깔끔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끓여서 우리 부모님한테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라고 하면 난리 났죠, 진짜로. 자, 한 소금 시킨 다음에 여기서 살을 분리합니다. 살 그냥 발라요, 이렇게. 자, 요 정도 닭을 밑에다가 좀 깔고요. 깔고, 이건 진짜 보양식이다. 네, 이제 여기다가 국물을.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질 닭곰탕이 완성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좀 심해져서 다른 그 어떤 때보다 제가 좀 깔끔하게 한번. 괜찮다. 후추좀 뿌려도 맛있겠다. 진짜 맛있는데요? 여러분 저희가 끓이면서 뭐 다른 소금 간이나 뭐 쓰지 않았거든요. 오로지 그 치킨상 하나 딱 들어가고 여기에 뭐 대파라든지 양파 그리고 대추 이렇게 넣어서 그냥 육수 우려낸 것 뿐인데 와 진짜 맛있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 입맛에는 간이 딱 됐거든요. 좀 뭐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좀 드시다가 필요한 뭐 소금, 후추 좀 넣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해서 어른들 드리면은 과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생각 이상으로 맛있는데요. 상상 이상으로 맛있고 그 닭비린내도 전혀 나지도 않고요. 살짝 좀 식혀서 뜨거울 수 있으니까 괜찮죠? 그렇죠? 어떠세요? 그렇죠? 이거 괜찮은데? 어떠세요? 아직도요? 이거 나가서 먹으면 거의 돈 2만 원 돈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얼마나 싸게 많이 먹을 수 있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있어서 그 보양식을 만든다라고 하면 진짜 어딘가에 가서만 먹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시간도 많이 들어갈 것 같고 내가 할 수 있겠어라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게 사실인데요. 여러분 보셨죠? 그냥 닭 사서 껍질 벗겨서 물 넣고 이걸 다 해서 끓여요. 그리고 치킨스타 한 두어 스푼 넣고 끓이면 여러분들 올 여름 정말 그 시원하고 건강하게 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으로 더욱더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더욱더 행복해지시려면 뭐 해야 된다?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함께 눌러주시면서 저희 이태기 두루비 책은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사실 저희 뭐 공연이라든지 이런 거 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시 안 좋아졌어. 밤에 나가서 술 좀 그만 먹어. 왜 그래요?